아, 차세워! 아, 오빠! 쟤네 뭐야? 오, 강아지도 저 비싼 강아지 같은데. 오빠 잠깐만, 놓고 갔나봐, 버리고 왔나봐 오빠. 아, 진짜? 아, 오빠 일로 와봐, 세워봐. 오빠 세워봐, 차. 차 세워. 아, 차 세워. 아, 오빠 차! 차! 아, 오빠! 비싼 강아지 지금 놓고 갔나봐. 아, 오빠 세우라고! 아, 저기다 세워! 어, 지금 강아지들이 지금 여기 한 도로가에 예, 저기 두 마리가 지금 있거든요? 어, 지금 차에 칠 것 같아. 가봐야 돼. 어, 불쌍해. 어떡하지? 쟤네들 안 구해주면, 어, 안 돼! 일로 와!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떡해. 반대편, 일로 와! 일로 와. 어디서 온 거야? 어머! 일로 와. 아니야, 안 돼! 어떡해. 아니야, 일로 와. 니네 어디서 온 거야? 일로 와, 이쪽으로. 아니야, 위험해. 안 돼! 쟤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 강아지 아니에요. 오빠 불러봐. 아니야, 차에 칠까봐. 일로와. 야, 니네 여름. 오빠 불러. 간식 차에 있어. 간식 차에 있어. 오빠 경찰서에 갖다 주든 하자. 일로와봐. 일로와. 간식 차에 간식 빼봐. 어, 야. 니네, 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간식? 아니, 너네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위험해. 이 차 쌩쌩 달리는데 여기서 뭐야? 일로 와, 간식? 아니, 앞에, 내 앞자리. 어, 나 놀랬어. 저기 하얀색 가방. 아, 나 놀랬어. 일로 와봐. 간식 줘봐. 어. 일로 와. 여기 최소 70kg, 80kg. 일로 와봐. 오빠 여기 70, 80kg 다니는 차도지? 어. 아, 나 놀랬어. 아, 대체. 얘네들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모르겠어, 오빠. 아니야? 간식 줘봐. 일로 와. 여기 집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간식. 오빠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야, 저쪽에서 왔다니까. 오빠 일단은 경찰한테 얘기해야 돼. 앉아. 하나만 줘, 하나씩만. 어우, 똑똑해. 옳지, 이쁘지. 어머. 앉아. 훈련이 된 애들 같아. 오빠 일단 경찰에 전화하자. 잠깐 기다려. 자, 일단은 지금 신고를 했고요. 예, 지금 이쪽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지금 강아지가 큰, 자그만 게 아니에요. 지금 둘 다 엄청 커요. 지금 일단은 줄로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빠 줄 갖고 올게. 어, 줄을 지금 가지고 와서 쟤네 목을, 예, 일단 줄을 묶어놔야 돼. 마음이 급하니까 뭐든 안 돼. 천천히 하자. 침착하자. 이 줄로 애들 둘을 묶어놓을게요. 힘도 엄청 세서 조심해야 돼. 지금 일단 그 고리로 묶어. 내가 지금 둘 다. 잠깐, 둘 다 묶어줘요. 여기, 아니, 애들 묶었으니까 여기. 내가 묶어. 어, 하나 묶어. 그렇죠. 간식을 내려놔, 줘.
이거 줄 하나만 갖고 못. 아니 줄을 같이 아니 줄을 묶으라고 둘 다. 둘 다 거기 앞에 밑잖아 줄이 있잖아. 여봐. 가만 있어. 남자 어디 있어? 아니 뭐 잡고 있어봐. 짝기라도 하면 데리고 가겠는데 이렇게 큰 애들을 어떻게 하라고. 일단 있어. 접수됐다고 연락 왔거든. 가만 있어봐. 어, 두 개로 묶어. 힘도 엄청 세지? 얘네 지금 얘네 물리면 저희도 큰일 나요. 우리도 물면 큰일 나. 아니야 괜찮아 간식. 이거 뭐 사냥개인가? 조미종인 것 같아 사냥개. 어 일로 여기 간식. 야 니네 너 이거 우리 아지 간식인데 이거 니네가 다 먹었어. 어, 하나 더 묶어 쟤네. 어 쟤 묶어 쟤. 일로 와. 앞에 있어 똑같아. 진짜 조심해야 돼. 하나만. 일로 와 간식. 일로 와. 얌전히 있네 그래도. 어 얘네 교육 받은 애들. 어유 교육 받은 애들 같아. 어. 야 너네들 얼마나 시커폈는지 알아? 저 이렇게 쌩쌩 달리는 저 차를 보이시나요? 저렇게 차 거의 100 이상을 달리는 차 도로가에 저렇게. 아유 그래도 좀 통제가 된다. 오빠. 개키우시죠 아까 보니까 개. 오빠 여기다 묶어. 오빠 여기다 묶어. 자기야 여기다 묶어. 일로와 얘들아. 먹자. 쓰레기. 야 니네가 이거 우리 아직 간식 다 먹었어 하나. 그거 묶어 자기야. 힘 되게 세지. 금방 올 거야 기다려. 일단은 이렇게 지금 그 뭐냐 유기견 그쪽에서 올 때까지는 애들을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저기 차 보이시나요? 저렇게 지금 차가 쌩쌩 달리잖아요. 저기를 예 도로가에 막 나가니까 애들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니네들 어디서 왔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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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도대체 어디서 왔니? 그 도로가에서 위험하게. 너네, 너, 어? 이 언니가 안 구해줬으면 너네 진짜 로드킬 당했어, 로드킬. 너 한번 말 좀 해줘. 아니 본인은 어떻게 봤어 강아지? 저는 똑같이 가다가 봤어. 가다가 이 지금 서 있는 분도 가다가 강아지 두 마리가 여기 도로가에서 지금 방황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막 돌아다니길래 위험할까봐. 네, 내가 보기엔 이쪽에다 걸어. 어 근데 이거 버리고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설마 목줄을 했는데? 남자 두 명. 너네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저기 도로가를 그렇게 해요? 어? 활보하고 다녔니? 어, 금방 올 거야 기다려. 로드킬 당했어 너네 정말. 너네 진짜 너네도 생명이야 그죠? 얘는 이쁘게 생겼네. 얘가 말을 잘했는데. 앉아. 아니 근데 얘네 둘이 같이 다니고 보면 이 근처에 누가 내가 봤을 때는 놓고 갔던가 아니면 잃어버렸던가. 그러니까 차에 싣고 가다가 그냥 차에 그냥 놓고 갔을 수도 있고. 놓고 갔어? 니네 주인 어디 갔니? 주인 어디 갔어? 저기야? 주인 어디 갔어? 목줄까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채운 거 보면은 주인이 있는 건데 이거 종 있는 거 같은데? 보스턴 테리어 같은데요? 예? 보스턴 테리어 같은데. 아 보스턴 테리어? 근데 이거 위험하죠. 이거 아까 보니까 좀 입질을 좀 하더라고. 애들이 힘이 장난이 아니야. 일단 지금 유기견 센터에서 지금 오기로 했고요. 자 전화 온다. 잠깐만. 유기견 그 뭐냐 센터에서 전화가 왔고 지금 오신대. 막 식사를 하고 계시던 찰나에 전화와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지. 그래서 한 마리였으면은 잃어버렸다 쳐. 근데 두 마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버린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아니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자 차라리. 어, 어쨌든 저 만약에
칩을 넣어놨으면 인식이 돼. 어. 제 생각인데, 여기 분명히. 이 근처에서 누가 버린 것 같아. 버렸는데 얘네들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심장 조금 했으면 내가 데려갔다. 근데 너무 커. 이거 차에 싣지도 못해. 이거 너무 커요, 여러분. 이거 얘네들은 사냥개야.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강아지. 근데 언니랑 얘들이 보니까 언니 같은 예? 새끼야. 엄마랑 저긴가? 아니 아니 저기 앉아. 둘이 같이 컸다고. 근데 좀 답답해도 좀 참자, 애기들아. 어쩔 수 없어. 너네 니네 저렇게 안 묶어 놓으면은. 네, 지금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엄마랑 지금 저기 같아, 왠지. 네. 엄마랑이 아니고 요모. 둘 다 새끼라고. 아, 새끼야?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이거. 어, 근데 이빨도 깨끗한 거 보면은 좀 집에서 관리를 좀 해줬던 것 같은데. 여기 간식 다 먹었어, 우리 아지 간식. 내가 보기 1년 안 된 것 같아. 일로 와, 두 개 딱 남았다, 일로 와. 일로 와, 간식! 아! 야, 뜨! 먹어! 이거 간식! 야, 싸우느냐고. 야, 간식 먹어! 야! 그거 밑에 하나 또 있잖아. 나와. 자기 물리면 어떡하려고. 야. 얘네는 이거, 그? 감에 기별도 안 날 거 아니야. 오빠, 이런 강아지를 지나치면 안 돼. 우리가 부득이하게 못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봤을 때는 지나치면 안 돼. 얘 누가 안 키운다 그러면 안락사랑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뭐지, 종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아. 그 마당 있는 집 있잖아. 네. 그런 집에서는. 그것도 차라리 지금 도로가에서 로드킬 당하는 것보다 좋은 주인 만나서 사는 게 낫지. 어머, 얘들 착하다. 아직 천진난만한데. 아유, 이거 차에 다친다. 다 큰 게 아니야, 애기들이야. 에이, 저렇게 노는 거 보면 애기예요, 애기. 근데 이게 지금 낮에 보길 다행이지. 밤이었으면 얘네 진짜 벌써 죽었어. 저 세상 갔어. 진짜 고마워요. 얼굴은 안 비칠게. 왜냐면, 예. 이분도 진짜 가다가 강아지들이 도로가에서, 어? 있는 거 보고서 가시던 길 딱 멈추고 다시 빠꾸 해가지고 왔대잖아. 꼬마들이 보면 얘네들 엄청 무서워해. 어, 이런 애들 안 되지. 어허, 에용. 뭐 했어? 가만히 있어. 우따 아저씨 화낸다. 지금 저렇게 줄을 묶어놓은 거는 없어요. 지금 목줄이 없고 지금 일단 줄 있는 걸 차에 있는 걸로 급하게 저희가 저렇게 했거든요. 아니,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는 좀 너무 좀 아니라고 봐. 나 아까 얼마나 놀래고 다급했는 줄 알아? 야, 한 마리는 칠 뻔했어. 저 반대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쌩쌩 달리고 왔는데 얘를 본 거야. 반대편 차세 그 차가 딱 쓴 거야. 그래가지고 다행히. 조금만 기다리자. 저기 오신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할게. 내가 버렸다고 생각 안 하고 주인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할게. 근데 내 생각에는 100% 버리고 왔어. 저기 뭐야. 물 있나? 아니, 저기 없나? 그릇, 아, 저기 그릇. 애들이 지금 목마른가 봐. 일단 물 좀. 아, 일단 여기다. 아, 여기야. 여기다 해줘 그냥. 어, 거기다. 물만 줘. 물. 아, 물 없어요. 저쪽에 있어. 저기 수도가에서 떠요. 여기 수도가 있잖아. 누구네 지금. 죄송합니다. 물 짧은만 쓸게요. 애들이 목이, 예. 애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됐어, 물. 이거밖에 없냐? 일로 물 먹어. 물 먹어, 물. 물 먹어, 목 말랐지? 아이고. 아, 얘는 안다, 오빠. 쟤 안다. 가운데다. 아이고, 목 말랐구나.
배 떠서 저기 하려고 했던 거 있는데 물 더 갖다 줄까? 어, 물 더 갖고 와. 이, 얘네 등치로 이걸로 물 이걸로 안 돼. 어, 나 일단 너네들 구조를 해서 너무 뿌듯하다 진짜. 목말랐구나. 목말랐구나. 목이 엄청 말랐나 봐요. 어, 물 먹는 것도 사람 물 먹는 것처럼 소리가. 먹었자야. 배는 안 고파? 살 뭐가 없어서 뭐 어떻게. 아, 사료 있는데. 사료 있는데. 사료 있어? 어, 저기 아까 그 하얀색 간식 안에 보면은 간식. 간식 사료 다 담아놓은 거지? 어. 아니. 어, 커요. 얘 못 키워. 집에 못 데리고. 야, 야, 야. 일로 와. 그릇이야. 아니야, 뜯지 마. 밥 줄게, 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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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잘 줘야지. 아니, 기다려. 앉아. 아니야, 얘네 주, 앉아. 먹나 봐봐. 앉아. 앉아야 되지. 배고팠나 봐. 배고팠나 봐. 어, 얘는. 아이고, 배고팠네. 근데 놓고 간 것 같아. 느낌에 지금. 아, 아, 쟤는 안 닿나? 좀 답답해도 참아라. 줄 어쩔 수 없다. 배고팠네. 얘 배고팠네. 허겁지겁 먹는 것 봐. 버린 지 한참 됐나 봐. 어, 오전에 버린 거 봐. 오빠, 오빠, 쟤 다, 다 잘해 좀. 와, 등치가 이게 큰 거죠? 얘도. 쟤는 여자고 얘는 남자야. 얘 여자예요, 왜, 저기. 잘생긴 애가 남자애고, 저 여자애. 배고파. 많이 먹어. 배가 많이 고팠나봐. 사료로 아작을 내버렸네. 아, 이거 봐. 되게 똑똑하죠? 앉으려면 앉는다니까? 어, 제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잃어버린 거라고. 버린 거라고 하지 말고.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100% 잃어버린. 잃어버린 거? 이거 봐, 저거, 오빠 저거 봐, 저거 갖고 노는 거 보면 애기잖아. 앉아. 소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자. 난 소장님 기다릴게. 여기 앞에 마을 있죠? 여기 오기 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나한테 오는데, 아니, 내 몸을 밀더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오빠 빨리 더 추워져. 안 먹어, 안 먹어. 그냥 물이 끓는 거야. 애기. 여기는 무슨 죄야. 50분 넘은 거 같은데. 금방 오실 걸. 왜냐면 천안에서 오시는 거라서 유턴을 해야 된대요. 소방서가 6분 거리에 있는데. 아니, 소방, 유기견. 6개월. 어, 소방서가 아니라 어차피 다 연결 해주더라고. 난 몰라서 경찰에다 전화했는데 경찰이 유기견 센터 전화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소장님이 나한테 전화. 이렇게 큰 애들을 방치를 해놓는다고 시골에서 그건 말이 안 돼. 잘못된 거지. 아니야, 나는 제발 줄이 끊어가지고 얘네 둘이 탈출했다 생각할 거야. 줄이 끊겼으면 이 사람 저기 줄이 있어야 돼. 근데 칩 없을 것 같은데? 시골 사는 사람들은 칩 같은 걸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얘 옷 이쁘게 입었다. 신발이랑. 발이랑. 아니, 어미가 이쁜, 이쁜 저 어미인 것 같아.
털이 하얘 배부분이 다. 드디어 오셨다. 자, 유기견 센터에서 오셨어. 저쪽. 지금 강아지를, 예, 유기견 동물 보호센터에서 오셨거든요. 사장님, 저거 등치 큰 거죠? 아니, 등치야, 등치. 사장님 알아서 하시겠지. 두 마리니까. 밥도 먹였어요 지금. 이하가 순놈이네. 네, 순놈 안놈. 순놈 안놈. 근데 둘이 형제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입 쓰고 나와야지. 막 털도 안 넣고 나오면 어떻게 돼? 그래도 순하죠. 네. 순놈이 안 변해 지금 딱 이렇게. 이하가 안놈이. 네, 안놈. 다리. 어머, 뭔가 아나 봐. 데리고 온 거 아나 봐. 어머. 뭘 아나 봐. 우리한테는 안 그러던데, 막. 예? 얘들 개장수 만나잖아. 꼬리 흔드는 거 봐. 아, 진짜? 저 꼬리 흔드는 거 봐. 아, 이거 아나 보다. 아까 봤지? 발로 이렇게 감싸는 거. 옳지. 옳지, 잘하네. 아이고, 데리고 가. 데리고 가라고. 가자. 야. 너네. 야. 잘 가. 너, 아니, 너 얘네 가는, 가는 것까지 볼 거야, 나는. 그래. 잘 가. 어, 가. 주인 꼭 만나게 말. 꼭 만나. 아유. 아까 힘세다. 힘, 저 아까 제가 줄도 없이 얘네를 유인했다니까요. 도로가에서. 야, 한번 안녕한 거 한번 쳐. 어? 네, 안녕해줘요. 안녕해줘요. 안녕, 우리도. 안녕. 아이고, 힘들어, 뭔 일이야. 좋은 사람 만나라. 아니지, 주인을 찾아야지. 아, 주인 만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0% 버려진 거라니까, 이거. 잃어버린 것은 있어. 칩 있어요? 몰라요, 칩이. 어휴. 어우, 힘 봐. 이 아들이 깨끗한 거 보니까, 모습장이 아닌데. 아, 제발 주인을 찾아야지, 그러면. 잘 가. 잘 가. 잘 가, 안녕. 들어가야지. 아니야, 너 파는 거 아니야. 주인 찾아주려고 하는 거야.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안 들어가려고. 뒤로 넣어야 되겠다, 뒤로. 잘 가. 이씨, 나가라. 어, 안 가려고. 아니야. 남전이 있어. 주인 만나러 가는 거야. 어휴. 자기야, 도와줘 좀. 힘이 세가. 남전이 있어, 괜찮아. 얘는 얌전한데? 이? 아, 이하가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 같이 갈 거야. 주인 꼭 만나. 주인 꼭 만나. 되게 순하죠, 애들? 네, 애는 순하네. 사장님 가는 것까지 봐야지. 있는 것 같아, 주인. 미안해. 그럼 나이 이거. 아, 사장님 이거 안 넣어요? 써야 돼요. 미안해. 잘 가. 미안해. 안녕. 안녕. 있어. 잘 부탁드릴게요. 네, 들어가. 네, 들어가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어? 못 봤어. 12월 31일. 아, 유기 동물 신고서. 오, 몇 시라고 해야 돼? 아, 지금 4시. 4시? 4시. 14시. 아, 16시. 16시. 됐어, 됐어. 응. 여기 성함. 자기 이름 써. 근데 요, 저기 이렇게 가는데 차가 쌩쌩 나는데 두 마리가 활보고 다니잖아. 네, 잘했네. 갇혀놔도 만족하나요? 아까 죽을 뻔했어요. 저기 반대편에 왔다 갔다 막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그래, 갇히는 거 싫어. 저쪽에서 여기까지 유인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먹을 거 그 간식 하나 다 먹었어요. 아, 그럼요. 저런 사람 저런 거 그냥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지. 근데 차 저기 쫑긋 나는데 치였어라. 사장님.
그 저 치였으면은 더 그게 더 저기잖아. 거기서도 치료하려고 힘들고 지네도 아파서 고통스럽고. 네 사장님, 네, 가시는 거 가시는 거 보고서 잘 부탁드릴게요. 꼭 주인 꼭 찾아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유기견 그 보호센터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싣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주인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가세요.